안녕하세요. 요즘 뉴스, 오늘은 혼자 진행하게 된 파주시민 권현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괜찮아요. 말씀하세요. 오늘은, 영상 뉴스에서 좀, 특별 기획을 한번 해봤는데요. 제 앞에 이렇게 이쁜 꽃 보이시죠? 오늘은, 꽃에 대해서, 여러분에게 좋은 소식 또는 힐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. 오늘 제가 뭐몇 가지 좀 준비한 게 있는데요. 이런 꽃차 잘안 보이실까요? 요런 꽃차. 그리고 요런 것도 있고요. 요런 거좀 하지 말고 이름 네, 얘기해. 그리고 제가 이름 잘 몰라요. 아마란스. 아마란스 꽃도 있습니다. 이제 사실 이제 꽃차 하면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는 국화차. 그래서 가을이 다가오기 때문에 국화차를 예전에 좀 많이 마셨던 것 같긴 한데 오늘 이제 사무실에 오니까 여러 꽃들이 함께 날좀 먹어줘 라며 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제 힐링할 수 있는 꽃차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저에게 저희 많은 질문에 해답을 주실 수 있는 초대 손님도 한분 모셨는데요. 근데 여기 계시죠? 여기 보이시죠? 실물 출연은 극구 사용하셔서 목소리 출연으로 대신하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말씀하셔도 돼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김금성입니다. 여러분, 저기 이런 힐링 한번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입니다. 네, 사실 이제 꽃차에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. 저는 사실 이제 국화차밖에 잘 몰라서 뭐지라면 이제 사실 생각했는데 이제 파주가 또 요즘에 또 한방 뭐 힐링 이렇게 핫해서 이렇게 꽃차를 이야기하시나? 라며 또 생각을 했었는데, 어떤가요? 이렇게 꽃차 조금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어떤 계기로 접하게 되셨을까? 궁금하긴 해요. 요즘 시국이 시국인 만큼 힘들잖아요, 다들. 그런 사이에 슬로푸드 회원이에요. 슬로푸드 회원인데, 거기에 뭐 한방꽃차 교육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, 원래 한방에 관심이 많았었는데,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됐어요. 파주에도 슬로우 푸드 지부가 있다고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회원이신 건가요? 네, 회원으로 돼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꽂아 보니까 맛이 이제 나오는 거 어떤지 아니야? 사실 어떤 꽃을 좀 좋아하시는지 지금 그것도 얼굴 좀 나오는 거야? 안 아니 나오는 안 거야? 나와요. 안 나오죠? 예. 뭐라고요? 네, 이거 꽃차 어떤 걸좀 추천해 주고 싶으신지. 꽃차요? 네. 제가 이거 일주일에 한 번씩 배우는데 다 좋은 것 같아요. 다서 성분도 다 좋고 맛도 좋고 또그 덮으면서 배우면서 그런 과정도 좋고 딱 갑자기 꼽으라고 하니까 꼽을 게다 좋아가지고 저번 주에 한 금화귀하고 천일홍을 했었거든요. 금화귀를 먹어보니까 맛있더라고요. 그게 또이 뭐지 얼굴과 뭐 이렇게 피부에 좋다고 하더라고요. 피부에도 좋고 젊어지는 건 뭐죠? 젊어지는 거요? 젊어지는 거? 노화방지에도 노화방지. 좋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근데 예전 광고에서 뭐 얘기했던 피부에 양보하세요.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? 일단 어제 먹어보니까 마셔보니까 맛도 좋고 제가 들은 바로는 그 뭐더라? 그 얼굴 이렇게 팽팽해지는 거 있죠? 그 뭐죠? 탄력! 탄력 말고 또 탄력 말고 다른 단어를 쓰는데 그런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막 먹으면 안티에이징. 아니 안티에이지 말고 뭐 하여튼 그런 갑자기 미용에 좋다는 생각이 안 여성분들이 나요. 많이 드시면
될것 같네요. 근데 요즘에 또 남성분들에게도 뭐 워낙 피부 관리를 남성분도 많이 하시니까 커피보다는 좋지 않을까요? 아, 그럼요. 예. 말 그대로 한방 꽃차를 배우고 있는 중이라, 한방 하면은, 사람,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몸에 또 그쵸. 좋고, 맛보다도 일단은 그 성분 하나하나가 들어가서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잖아요. 그 그래서. 지금 사실은 이제 병을 가지고 오셨는데, 이 병이, 제가 듣기로는 재활용하신 병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이제 요즘에 환경도 좀 많이 걱정되기는 한데, 이런 병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이제, 아까 말씀하시길 이제 매주 한 번씩 이렇게 하셨잖아요. 이제 꽃 만드는. 그러면은 이게 그럼 하루 그날 딱 만들어가지고 다음에 먹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 건가요? 꽃차를? 오늘 꽃차를 만들었으면, 목요일날 만들었으면, 금요일날 먹을 수 있어. 이런 건가요? 저기 저희가 매주 얼을 하라는데 바로 해갖고 먹을 수 있어요. 이거 발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해서 바로 먹을 수 있어요. 그러면 집에서 만약에 화분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, 그럼 집에 있는 꽃도 이렇게. 그럼요. 예. 그 뭐에 좋은 성분 다 알아가고 세척해가고 그다음에 덮은 다음에 가향 뭐 순서 이런 순서대로 해가고 그럼 우선은 조금 슬로우푸드 회원이 돼서 강좌를 좀 들어야겠네요. 그럼요. 지금 열심히 듣고 있어요. 슬로푸드 회원으로서가 아니라 그 한방꽃차 회원으로서. 이게 슬로푸드와는 또 다르게 한방꽃차 회원으로서. 그러면은 뭐 어떻게 가 어떻게 저 만약에 제가 지금 가고 싶다. 농협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. 예. 농협대는 멀리 있지 않아요? 그래서 멀리 있어갖고 좀 부담스럽긴 한데,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시간적인 거하고, 뭐 경제적인 거를 투자를 하고 있어요. 그 모든 꽃이 다 되는 건가요? 성분이 안 좋은 건안 하고, 또, 청정 지역에서 자라지 않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안 하는 거고, 예. 먹을 수 없는 거는 안 하는 거죠. 그러면은 이게 판매보다는 사실 본인이 좋아하는 꽃을 이제 하는 게 훨씬 더 그럼요. 판매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은 저는 이런 너무 험악한 세상에서 너무 힘들고 해서 이거는 너무 쉽게 말하면 벗어나고 싶어서 고 하는 순간은 꽃을 보면 다들 좋잖아요, 기분이.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. 예. 시작을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알게 되고, 또 하다 보니 정말 좀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면 이제 이게 만약에 배우고 나면 혹시 뭐 자격증이나 이런 것도 주시는 건지. 거예요. 네, 알고 보니까 이게 초급을 제가 했고, 지금 3급을 했고, 하고 있는 중이고, 이제 곧 끝나고 시험은 또 봤어요. 그러니까 시험은 초급 시험이고 3급, 2급, 1급, 4번. 이게 단계가 차곡차곡해서 되게 전문적인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어오는데, 예. 이것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될것 같기는. 그렇죠. 해보니 좀 깊이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전문적으로 해서 또 나만 또 먹고 나만 아는 게 아니라 좀 보급을 해야 되겠다는 주변 생각, 분들한테. 주변 분들하고 같이 하고 같이 할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. 그런 욕심도 들고 해서 일단은 갈수 있는 만큼만 가려고 하는데 모르겠어요. 뭐 2급, 1급, 뭐 4번까지는 쉽진 않겠죠. 왜냐하면 일주일에 한번 가는 것도 쉽지 않고. 또 수강료도 또 있고. 수강료도 있고. 역시. 근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이게 이제 저도 국화차를 이제 먹을 때는 항상 그 티백에다가 이렇게 판매용은 거의 이제 티백에다가 좀 많이 해주시잖아요. 근데 이제 그냥 꽃 원재료를 이렇게 딱 넣어서 있길래 양이 사실은 이게 가늠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뭐 만약에 300ml면 뭐몇 그램 이런 것도 사실 약간 좀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딱 넣으면 진해질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적정 비율이 있는 건가요?
그 온도도 중요한 거고 또 얼만큼 있다가 또 바로 건져낼 수 있고 이게 그래요. 이렇게 뭐단거 갖고 계속 먹는 게 아니라 일단 첫 우린물, 두 번째 우린물 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. 마시는 거고.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했던 뭐 보이차나 중국의 보이차나 이런 뭐 차들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. 티백 그 보이차 티백으로 된 거는 아예 안 하고 그런 그 끓인 온도도 중요하고 생각보다 마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. 아니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예. 제가 커피숍에 가면 이제 커피를 안 먹으려면 이게 거기에 뭐 얼그레이드 차라든지 뭐 이렇게 하면 다들 이렇게 티백에 넣어주시고 그리고 막 얘기하다 보면 사실 티백에 계속 그 우려나서 있거든요. 근데 그런 것보다는 사실 이렇게 티백 없이 그냥 생화 말린 거 이렇게 된 거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요. 근데 이게